저는 그 자리에 와서 우리 그 장수환 선생님을 좀 오랜만에 뵙고 정정하게 작품 쓰시고 또 이 책을 이 지산문학관에 기증하기도 하시고 해서 너무 반갑고 또 참 우리 지역으로서는 아름다운 일뿐만 아니라 이 지산문학관의 지향하는 이 새로운 시대의 문화의 물결이라고 할까 학술의 지향이라고 할까 어떤 연구와 문학 창작에 관한 대단한 그 열정이 우리 장수환 선생님의 전설을 통해서 또 그 정신을 통해서 새롭게 조명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하를 동시에 드리고 오늘은 인사학 연구원 지산문학관 설립, 법인 설립 10주년이라고 하니까 인상 선생이 돌아가신 지 10주기에 그 법인을 설립하고 또 오늘 20년이니까 인상 선생이 돌아가신 지 20주기가 된 해입니다. 그 인상 선생, 김영 선생님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에 그 정확하게 잘 몰랐지만은 우리 의학이 난치병 암을 어디서 이게 어떻게 건드려서 어떻게 낫게 할 수 없는 캄캄한 시대에 주경을 가지고 발명하시고 주경의학으로서 뭔가 이렇게 암을 그 낫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횃불이라고 보면 너무 좀 소리가 크고 그 촛불을 켜시고 이 함양 땅에서 전국으로 이렇게 번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 분야의 캄캄한 시대의 캄캄한 그 길을 촛불로 등불로 열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병을 딱 맞이하게 되면 병이 되게 되면 정말 지푸라기로 잡는 그런 신용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인산 선생이 이 함양 지산 골짜기에서 생명의 빛을 이렇게 비추어 주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민족의 그 역사이고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그거를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10주년에 이제 그 연구하는 것. 특히 그 매너님이 늘 그 최원아 선생을 통해가지고 연구를 그 학술적으로 심도 있게 심지어 지금은 그 손자를 미국에 보내서 현대의학의 그 이론을 가지고 인산 선생의 세계를 인산 선생의 성적을 새롭게 조명하고자 하는 그 장구한 미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인산 의학 연구의 바탕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또 받아보고 또 함께 참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여기에다가 우리 김윤성 문학관 관장은 사실은 우리 관장님은 한학으로 출발한 그 아버지를 닮아서 한학으로 출발한 분이라서 그 문학의 깊이에는 그 한학의 그 뭐라 그럴까 정신이라고 할까 선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바탕이 깔려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이 정신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대적으로 고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요 정신이 시조와 먼저 결합하고 그 다음에 현대시와 결합하고 그 다음에 수필과 결합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그 학술적인 어떤 지향을 이 지산문학관을 통해서 또 아버지 인산학을 재조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 한학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재조명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문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 열정을 다양하게 쏟아내고 보면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거다. 이건 정말 그 연구 대상이다. 그러니까 김윤성 교수는 연구 대상이다.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귀하게 생각하고 평소에 만날 때도
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서로 대화하고 그렇게 합니다. 오늘 10주년에 상을 받는 분에게 상을 장군에 받으러 안 나오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가 하고 한참 생각하다가 아마 나오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. 하고 지산문학연구원 그리고 지산문학관이 발전이 돼서 이 지역에 우리나라의 문학과 우리나라의 한의학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